친구들, 오늘은 깨미와 함께 무엇을 배워볼까요? 우리 함께 퍼니마트로 가봐요. 오늘의 이야기는 몸통아 운동하자. 깨미와 친구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어? 근데 곰퉁이는 가만히 앉아만 있네요. 이번엔 정글 진화기 놀이 하자. 곰퉁아, 우리 같이 놀자. 곰퉁아, 곰퉁아, 우리 정글 진화기 놀이 하자. 곰퉁아, 너 왜 그래? 뭔가 수상한데. 뭐야? 조금 전에 점심 먹었는데 또 먹는 거야? 그러니까 배가 나오는 거라고. 아우, 난 가만히 앉아서 맛있는 과자 먹는 게 제일 좋아. 안 돼, 안 돼. 그러지 말고 같이 정글 진화기 놀이 하자. 아우, 힘든 거 싫어. 난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고 싶어. 과자 많이 먹고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그러다가 살이 더 찐다고. 과자를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단 말이야. 안 좋아, 안 좋아. 그래, 그래, 친구들 말이 맞단다. 도롱 할아버지. 과자만 좋아하고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면 건강한 어린이가 될 수 없어요. 전 과자 많이 먹어도 이렇게 튼튼한걸요.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겠지만 나중엔 아프게 된단다. 과자 먹는 건 줄이고 즐겁게 운동을 했으면 좋겠구나. 그래, 곰퉁아, 과자는 두고 우리 공놀이 하러 가자. 그래, 그래, 가자, 가자. 공놀이? 잠깐만, 잠깐만. 나 말이야,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너희 먼저 놀고 있어. 금방 갔다 올게. 빨리 와야 해. 아우, 정말 움직이기 싫은데. 공놀이도 귀찮고 또 과자 먹고 싶다. 와, 과자로 만든 집이잖아. 맛있겠다. 이런 곳에 가면 좋을 텐데. 어, 그래, 퍼니퍼니 고고한테 부탁해볼까? 안녕 곰퉁아, 오늘은 무슨 일로 혼자 왔니? 퍼니퍼니 고고, 저 여기 좀 보세요. 여기랑 똑같이 생긴 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응? 아, 이건 동화 속에 있는 과자로 만든 집이네. 근데 여기 왜 혼자 가려고 하니? 그게요. 주인공을 만나러 가려고요. 아, 동화책 주인공을 만나려고? 좋아, 어서 타렴. 이야, 신난다. 잘 익은 토마토 맛있게 나눠 먹으렴. 토마토는 살도 안 찌고 몸에도 좋아. 네, 잘 먹겠습니다. 곰퉁이 오면 나눠 먹자. 그런데 곰퉁이는 왜 안 오지? 혹시 움직이기 싫어서 도망간 거 아니야? 우리 한번 찾아보자. 곰퉁아! 곰퉁아! 고고. 혹시 곰퉁이 못 보셨어요? 곰퉁이? 곰퉁이는 책에 나온 과자집으로 갔는데. 여기 책이 있네. 과자로 만든 집이야. 곰퉁이 결국 과자 먹으러 과자집으로 갔구나. 과자를 못 먹게 하니까 여기로 갔나 봐. 이것 봐. 왜 그래, 깨미야? 마녀는 아이들
과일을 잔뜩 먹여 살찌운 후 잡아먹으려는 것이었어요. 우와! 어떡하지, 어떡하지요? 어? 그럼 곰퉁이가 마녀를 만나러 간 건가? 그런 것 같아요. 퍼니 고고, 저희도 과자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곰퉁이를 구해야 해요. 그래, 곰퉁이 구하러 가자. 어, 그래, 어서 타거라. 준비됐으면 외치세요. 퍼니 고고! 퍼니 고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더 먹어 더 먹어. 우와, 할머니 최고예요. 아, 오늘 저녁은 제일 맛있는 과자로만 준비했단다. 저녁 준비해올 테니 더 먹어라. 과자요? 우와. 근데 왜 이렇게 졸리지? 하도 먹었더니 정신이 몽롱한 게 이상하네. 나는야 숲속의 마녀. 운동 싫어하고 과자 좋아하고 단 것만 좋아하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통통하고 게으른 녀석들이 더 맛있거든. 정말 곰퉁이를 잡아먹으려나 봐. 빨리 데리고 나오자. 곰퉁아! 오, 얘들아, 어서 와. 이거 같이 먹자. 곰퉁아, 빨리 도망가야 해. 그 할머니는 말이야. 그 널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곰퉁아, 이 책을 봐봐.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우와, 마녀는 아이들을 잔뜩 먹여 살찌운 후 잡아먹으려는 것이었어요? 우와! 누가 곰퉁이 살찌는 걸 방해하는 거지? 이 꼬맹이 녀석들 그냥 전부 다 잡아먹어야겠구나. 지금 채소를 다해 가고 있다고. 거기 서라. 곰퉁이는 내 거야. 우와, 안 되겠다. 네가 도와주자. 이게 뭐지? 아야! 나쁜 마녀 바다야! 바다야! 아야! 이건 몸에 좋은 토마토잖아. 아, 난 토마토가 싫어. 이건 또 뭐야? 와, 아, 과자 안 먹어요. 이제 안 먹을 거예요. 살려주세요. 곰퉁아, 이제 괜찮아. 곰퉁아, 마녀 도망갔어. 정말? 와, 고마워 얘들아. 아, 과자만 좋아하다 이렇게 됐네. 이젠 나 과자 그만 먹고 운동할 거야. 어쨌든 다행이다. 이제 퍼니
그래, 그래. 깨미와 친구들이 무사히 돌아왔어요. 곰퉁이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네요. 계속 과자만 먹었다니 점점 움직이기도 싫고 계속 졸리더라고요. 그리고 무서운 마녀가 쫓아오는데 몸이 무거워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곰퉁아. 이제라도 과자 덜 먹고 열심히 운동할 거지. 그럼요. 열심히 운동할 거예요. 자, 시작해볼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럼 우리도 해볼까?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깨미와 친구들 모두 집에 돌아갈 시간이에요. 우와, 깨미 카드다! 깨미, 오늘은 운동하기 카드야!